얼마 전 서울시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심이 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 침해 문제가 일어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일방적인 조례 폐지에 반발해온 조희연 교육감은 결국 제의 요구를 접수했습니다. 이주엽 기자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된 지 20일 만입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적인 근거나 합당한 이유 없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일방적으로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차별 행위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한 것은 서울시의회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서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된. 조 교육감은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교권과 학생 인권이 모두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제의 요구까지 이어진 겁니다. 만약 이번 제의가 먹히지 않는다면 대법원 재소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조 교육감은 밝혔습니다. 6월 정기에서 다시 재의결 될 경우에 그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응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한편 학생 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연기 의장이 지난해 3월 학생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이미 한 차례 발의한 적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를 내렸고 그 효력이 지금까지 살아있지만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만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통해 편법으로 끝내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